삼성그랑데 건조기 리뷰 영상에 달린 댓글. 건조기를 계속 돌리면 옷이 무한하게 줄어들까? 그래서 건조기에다 놓고 1박 2일 동안 돌려보았다. 본격 등짝 스매싱 실험 리뷰. 건조기에 넣기 전 세로 73, 가로 49cm였던 티셔츠. 건조 1회차 결과는 세로 61cm로 12cm가 줄었고 가로 42cm로 7cm가 줄었더라. 건조 2회차 결과는 세로 64cm로 3cm가 늘었고 가로 44cm로 2cm가 늘었다. 오히려 늘어난 상황. 건조 3회차 결과는 세로 65cm로 1cm가 늘었고 가로 44cm로 1cm가 줄었다. 건조 4회차 결과는 세로 65cm로 동일했고 가로 42cm로 1cm가 줄었다. 점점 변형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건조 5회차 결과는 안정화 추세였던 수축이 세로 61cm로 갑자기 4cm가 줄었고 가로는 42cm로 동일했다. 이건 뭐 지멋대로구만. 건조 6회차 결과는 세로 64cm로 다시 3cm가 늘었고 가로는 42cm로 동일했다. 건조 7회차 결과는 세로 64cm 가로 42cm로 변화가 없었다. 솔직히 10회차까지 돌려보고 싶었는데 더 이상 큰 변화가 없었고 사실 더 돌리면 진짜 쫓겨날 것 같았다. 다음 달 관리비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화력이 절실하다. 구독 후 광고 시청이 귀곰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킨다. 실험 결과 빨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건조 시간 때문에 줄어드는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무리 돌려도 첫 건조 때 최대치로 줄어든 것보다 더 줄어들지는 않았다. 결론평, 옷은 한 치수 큰 걸로 사면 된다. 건조기 관련 두 번째 실험, 댓글에서 발견한 미국 옷은 건조기 돌려도 안 줄어든다는 내용. 미국 옷은 건조기 돌려도 진짜 안 줄어들까? 그래서 미국에서 구매한 옷을 공수했다. 패기 넘치게 캘리포니아라고 큼지막하게 써져 있는 게 상당히 믿음직스럽다. 하지만 이곳 헬반도의 뜨거운 맛을 견뎌낼 수 있을까? 결과 확인! 건조 전 세로 69, 가로 42였던 옷이 세로 69, 가로 40cm로 진짜 거의 안 줄어들었다. 미국 옷은 제작하면서 줄어들지 않도록 방축 가공이라는 거라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찾아보니 뭐 대충 옷감을 미리 줄여놓고 난 후 옷을 만들어 건조해도 더 이상 안 줄어드는 뭐 그런 신비의 기술이라고 한다. 이렇게 좋은 거 왜 우리나라는 안 하는 거지? 그렇다면 건조기 냄새만 맡아도 옷이 줄어드는 울 재질에, 그것도 울 100%로, 그것도 울 전용 모드가 아닌 제일 강력한 온도로, 그것도 2시간 넘게 건조로 조져버린다면 아무리 킹갓 제너럴 천조국 옷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결과 확인! 와, 겨우 3cm 줄었다. 이 정도면 거의 안 줄었다고 봐야지. 결론평, 역시 미제가 좋긴 좋다.